이별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별을 잘 통과하고 흘려보내고 놓아주고 해서 새로운 사랑을 잡기를 바라겠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반짝반짝거리는 빛을 내다가 그 빛이 사라져가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사랑은 정답을 찾는 과정이라기보다 끊임없이 실패하는 과정을 즐기는 것?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런 건 것 같아요. Love and 촉. 사랑의 촉을 되살려드립니다. 나이가 제가 제일 많은데요. 사랑을 저는 받기보단 하려고요. 이제 받으려고 그러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 이제 앞으로는 제가 많이 사랑하고 제 가슴 안에 작은 사랑의 불씨를 계속 남겨두겠습니다. 언젠가 사랑이 말을 걸면 많이 사랑해주세요.